안녕하세요. 이은아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럼 치매는 도대체 어떻게 진단을 할까 이걸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고 관리하면 생각보다는 정상적으로 또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지연을 늦추고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 보고 치매라고 하는 거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치매는 정의상 기억력을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인지 기능, 예를 들면 기억력 플러스 언어 기능이라든지 기억력 플러스 공간 개념이라든지 기억력 플러스 계산 능력 또는 기억력 플러스 전두엽 기능, 이렇게 기억력을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인지 기능이 저하가 돼서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상태를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억력은 얼만큼 떨어져야지 정상이 아닐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검사를 하시면 각각의 나이별로 또 학력별로 또 정상 기준보다 얼만큼 떨어지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검사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치매를 진단할 땐 이분이 이전과 얼만큼 변했느냐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이 한 30년, 40년 계속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마을에서 살고 같은 생활 습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30년, 40년 전에 기억을 갖고 그냥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안 불편하죠. 그런데 이제 아주 오랜만에 만난 어떤 그 친척분이나 아니면 딸이 갖고 왔는데 엄마, 우리 아들이 다음 달에 군대 간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까먹고 또 물어보시고 이제 이런 증상이 이제 나타나서 그때야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전과 좀 변했다, 기억도 좀 변하고 그다음 의욕도 좀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치매의 초기 증상들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매는 뇌세포와 뇌혈관이 망가지는 병이 라 그랬죠. 그럼 어디를 들여다봐야 될까요? 뇌세포와 그죠? 머리 안에 있는 뇌세포와 뇌혈관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살펴볼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CT 같은 검사, 간단한 검사 방법도 있지만 제일 정확한 건 이제 MRI죠. 그래서 뇌 자기공명 영상이라 그래서 MRI 검사로 뇌 해막, 그다음에 혈관, 그다음에 뇌세포의 크기, 뇌 물이 찼는지, 뇌 종양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혈관에 꽈리가 있는지 이런 걸 다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내 어디 노인정 갔는데 치매 검사하라 그래서 뭐 기억력 검사했는데 나보고 괜찮대 막 이러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여쭤보면 이 뇌 검사를 안 한 거예요. MRI나 이런 뇌를 들여다보는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여다보고는 사실 뇌세포가 줄었는지 그게 뭐 망가졌는지 아니면 혈관이 탁 막혀서 뇌경색이 온 건지 뭐 종양이 있어서 누른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치매 진단을 위해서는 이 뇌 MRI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뇌 MRI가 되게 비쌌거든요. 보험이 안 되고 장비가 비싸니까 이제 검사가 비쌀 수뿐이 없었는데 이게 작년 10월부터 국가에서 치매 환자, 치매 진단을 위해서 또 머리에 이제 증상이 있어서 찍는 분들은 지금 거의 보험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MRI 찍을 때 한 15만 원 이내의 비용으로도 이렇게 찍을 수 있으니까 내가 너무 비용이 걱정돼서 뭐 검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고민되는 분들은 일단 무조건 병원을 가서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싸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치매를 진단하려면 일단 뇌를 들여다봐야 돼. 그러면 뇌세포와 뇌혈관이 건강한지 망가져 있는지 죽어가는지 이걸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검사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력을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인지기능 저하라고 했는데 그 인지기능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력, 언어기능, 계산능력, 그 다음에 판단력, 수행능력, 어떤 그 고집이 센지 안 센지 변화하는 능력, 뭐 여러 가지 이런 뇌 기능을
하나하나 검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경심리검사 또는 인지기능검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병원에 가면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보험이 돼요. 작년까지만 해도 비싸서 사실 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검사 수준에 따라서 뭐 한 12만원에서 14만원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그 내가 글을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간단한 검사로 할 수 있는데 그럼 한 7, 8만원 정도 이런 비용으로도 이런 이제 신경심리검사, 인지기능검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치매 진단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 일단 이런 정밀한 그 검사 방법을 한 번쯤은 받아보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혈액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혈액검사를 해서 그 안에 혈액 안에 염증이 있는지 뭐 혈관 내에 어떤 찍기라 그러죠. 혈전이 생기는 그런 요인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치매 유전자 검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가면 우리가 이제 젊은 초록이 치매 환자분들 뭐 사실 치매는 45세, 50대 뭐 이렇게 젊은 분들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검사하기가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PET 검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뇌의 대사율을 검사하는 겁니다. 아까 MRI는 뇌의 구조적인 모양을 보는 거고 PET 검사는 그 세포들이 잘 반응하고 있는지 그 대사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검사하는 것부터 이렇게 정밀하게까지 다 갈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중간 정도까지는 들여다봐야 된다. 그 중간 정도가 최소한 혈액검사, 그 다음에 뇌 MRI 영상검사, 그 다음에 인지기능검사 이게 필수입니다. 치매를 여러분들 혹시나 의심이 되거나 정말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또 치매에 좀 증상이 시작이 됐을까 이렇게 걱정만 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보험 급여화된 검사들 혜택도 좀 누리시고 정확하게 검사를 하시면 치매인지 아닌지 또 우울증에 의한 치매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